사격도 좋으시고 무대를 즐기시네요. 그러게요. 저 옷을 입고 나오셨을 때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. 저 화순 보물창고 팀이에요. 이 팀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. 어떤 거요? 쑥대머리. 쑥대머리. 아,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쑥대머리. 그러니까 어떤 머리도 겁나 멋있는 머리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아니라 잘 못 보냈구만이라. 아, 왜요? 왜요? 왜? 아, 6.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라. 이유가 뭔고 허니? 가족이 부른다. 생방송 주면 언니 손님들이며 친구 친척 방송 보시라 홍보하고 방송에서 부를 노래 연습하고 꼬지 산적 끼워 부침가루 묻혀놓고 어여쁜 얼굴보다 더 굳게 송편 믿기. 자, 이제 음식이 다 되었으면 맛을 봐야겠죠. 수육은 김치에 싸서 조기병어찜은 그냥 먹어도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. 오. 와우. 야. 뭘 왜 소리가 저렇게 나지? 실력. 녹는구나. 하지마, 하지마. 녹는구나. 어, 신기하다. 아니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 나온다고 이제 주위에 홍보하고 추석 음식 만들고 그래. 노래 연습했다고 했다. 얘기하는 것들 사실 여기 나오는 분들 다 그렇거든요. 좀 유난을 떠시네요. 아니 거기에다가 제가 미용을 하면서 성형까지 네. 하거든요. 네? 몸이 12개라도 부족했달게요. 에이, 미용으로 무슨 성형을 해요. 에이, 성형 몇 번을 하셔야지. 몸이 인자본기 여기서 처음 본 양반 같은데. 아, 저요? 예. 이정민 아나운서, 예. 아들. 저, 정민이 누나한테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올려그라. 네. 아, 글쎄, 지나가는 손님들! 내 말 좀 들어보소. 우리 아버지, 어머님 손길 딱 한번 이면, 추남은 미나 되고, 추녀는 미나 되고, 아, 노안은 통안으로 만들어주니? 머리 잘못 잘랐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나 피를 보길 하나. 아, 화순에 미남 미녀치고 우리 원장님들 손길 안 닿은 사람 없으니 이만하면 성형이죠. 안 그래요, 누이? 어. 잘못했어. 못 알아봤어. 아, 근데 정말 미용이 성형이 맞는 걸로 맞는 얘기예요. 해야 되겠네요.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 네?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좀 머리로 네? 성형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니 근데 지금도 잘 어울리시는데 숏 단발로 살랑살랑. 뭘요? 숏 단발? 짧은 단발로. 숏 단발? 네, 숏 단발. 네, 웨이브를 살랑살랑 누르면은 지금도 세련돼 보이시는데 겁나게 더 세련돼 보일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제가 꼭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아, 근데 아이들 머리만 들었고 참 세련돼요. 어떻게 이렇게 좀. 이용 씨는 저랑 네. 남편이랑 같이 하는데요. 네. 아이들은 제가 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. 아. 아빠보다? 네, 엄청나게 기술이 좋으시군요. 네. 어느 분한테 맡겨야 될지 모르겠네. 그거 고민하실 게 없는 게 네. 앉아 계시면 5대5로 나눠가지고 오른쪽은 아버님이 하시고 왼쪽은 어머님이 하시면 됩니다. 좋은 생각이에요. 네. 네, 어쨌든 이분들 정말 화순의 보물창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노래 들어볼게요. 1580일에 3번으로 응원해 주십시오. 나훈아의 최진사댁 셋째 딸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 고랑이라고 소문이 나서 밤새도록
네, 준우승을 한번 차지.